사위 안녕하세요. 예, 예, 예. 형은 새신랑 새신 분리가 좀 사귀신 거야? 예, 예, 예. 예, 예. 들어오세요. 웨딩, 리마인드 웨딩. 아, 리마인드 웨딩이요? 네, 네. 네, 이게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이군요. 신부님 나오시는 건가요? 오~ 아~ 너무 행복해 보이시죠? 네, 표정이 좋으셔요. 이거는 방송용 리액션이죠. 제 신부! 아, 진짜 아름다우셨어요? 네, 아버님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예뻐요. 아, 멋지시다, 저렇게 입으시니까. 천천히. 음악이 쫙 깔릴 겁니다. 딴딴따단딴딴따단 옛날 생각 나실 것 같아. 지금 기분이야? 예. 내가 55세 암이 걸렸는데 우리 식구들이요, 친정 식구들이 다 50을 넘기지를 못하고 죽어요. 그래서 내가 암 걸렸을 때 이번엔 내 차례인가 보다 그러고 네. 엄청 울었어요, 내가요. 아, 정말? 아, 암 걸리셨을 때? 예, 이제 너무 마음에 네. 이제는 죽나 보다 그런 생각만 했어요. 근데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오늘같이 이런 옷을 또 입는다는 게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, 제가. 결혼하고 나서 45년 동안 직장하면 매우 살고 다니고 살았는데 이제는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같이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오래오래 사는 게 되겠네. 두 분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지만 저 또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네. 아, 이쁘다.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. 아, 신혼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바로 우리가 차이나 타워났습니다. 차이나 타워네. 네. 예, 예, 예. 아버님! 아버님 요! 너무 잘 어울리시죠? 야, 아버님! 헤이. 아버님. 주문 부실 곳이 장. 원래 저러셨던 분 같은데. 팔찌. 예. 네. 아버님 사달래. 신혼여행이니까요. 아, 너무 이뻐요. 어머, 커플로 같이. 야. 어머나. 두 분의 사랑의 신표입니다. 자,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. 선생님이 우리들 기다리신다. 땡땡땡. 두 분 진짜 신혼여행 가신 거 같아요. 정말. 아, 재밌네요. 어, 우리 자주 옵시다 여기. 드디어. 차이나타운 옆에 있는 공원으로 가면 숨은 명소가 있는데요. 멋있다. 예. 세상아. 열심히 사는 쟤밖에 없는데 몸 좀 건강.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. 인천 멋있다. 인천 멋있다. 인천 양육 멋있다. 두 분 지금처럼 항상 행복하세요.